저는 성남 상교 서현이 지역구인 안전행정위원회소속 권나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판교 서현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하철 3호선과 8호선 연장을 촉구하고자 발언석에 섰습니다. 지하철 3호선 연장은 성남, 용인, 수원 구간으로 현재 구상 중입니다. 2026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만 실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3개 시가 공동으로 진행한 서울 3호선 연장 대응 및 효율적 대항 마련 사전 타당성 조사 영역을 바탕으로 3개 시는 하나의 결론으로 취합하기 위해 조율 중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서울시 수서 차량 비지 이전 문제가 대안을 찾지 못하여 계획 지연에 대한 우려가 보도되었습니다. 수서 차량 비지보다 넓은 33만 제곱미터, 약 10만 평 정도 되는데요. 대체 부지 확보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경제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성을 높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는 차량기지 대체부지 확보와 사업성 향상을 위한 모든 노력을 강구해야 합니다. 수소차량기지 대체부지 확보와 사업성 향상을 위해서는 결국 경전철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경전철로 진행되면 중전철에 비해 건설 비용이 적게 되며 각 지자체별 대체부지 확보 면적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잠실, 성남, 용인, 수원을 잇는 경전철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경기도민의 시대적 요구가 대권주자 공약에 반영되어 지하철 3호선 연장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우리 경기도는 실무적으로 더욱 빠른 추진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네, 3호선 얘기를 끝내고 이제 8호선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성남과 광주 교통체증을 살펴보면 성남 판교 IC, 서현, 광주 5호까지 연결되는 서현도와 국지도 57호선은 출퇴근 시 시속 2km라는 극심한 교통정체로 인해 성남 시민과 광주 시민의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시속 2km는 도로 서비스 수준 중 가장 낮은 단계로 FFF 등급으로서 사람이 평균 걷는 속도가 4km임을 감안하면 출퇴근 시는 도로로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334회 본회의 도정 질문을 통해 서현로와 국지도 57호선 교통체증 대책 마련을 이미 경기도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현로와 국지도 57호선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하철 8호선 연장밖에 없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제1차 계획의 성격으로서 지하철 8호선 모란역 판교역 연장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며 기재부와 경기도, 성남시는 예비타당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구간인 판교, 서현, 목포까지 연장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나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아직 구상 중에 있습니다. 성남시장을 역임한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누구보다도 서현로와 국지도 57호선의 지긋지긋한 교통정체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이 해결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성남 판교, 서현, 광주 5호를 잇는 지하철 8호선 연장을 대선 공약으로 반영하였으며 더 나아가 서현로와 국지도 57호선 상습 절차 구간 개선까지 반영하여 성남과 광주의 교통체증 해결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하여 성남, 용인, 수원시민의 교통복지 증진, 지하철 8호선을 연장하여 성남, 서현, 광주포의 교통정책 해결이 대선 공약에 반영되었습니다. 경기도민의 시대적 요구를 안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경기도의 노력을 촉구한다.